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요,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동훈의 여론 공작팀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모킹건이 오늘 공개된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돼 왔었어요. 이 뭔가 여론 공작, 뭐 댓글 공작이든 여론 공작이든 뭔가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참 딱 안 잡힌다. 아니, 딱 이게 뭐가 안 드러나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도 김건희의 일집 문자가 공개되는 와중에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댓글팀을 이용해가지고 김건희 측에서 한동훈을 비방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의심이 좀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불만을 좀 토로했던 모양이에요. 이 얘기가 또 김건희한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뭐 전에 들었는데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왔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뜨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댓글팀? 댓글팀이라고? 문자 내용으로 보면은 댓글팀의 운영을 한동훈도 알고 있고 김건희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체적으로 운영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당연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예. 그 뒤로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퍼졌죠. 특히 이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힘당 쪽에서는 댓글 여론 공작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대지 않아요.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들 전체가 다 날아갈 것 같거든. 그런데 장해찬만큼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건 한동훈이 운영한 거야. 한동훈 지가 댓글팀 운영하니까 남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가고 있죠. 자,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아주 뭐 작정을 한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글쎄 역대 이렇게 강한 공격을 펴는 사람도 보기 드물었고요. 이런 공격 앞에서 한동훈이 속수무책 가만히 있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이 폭로전의 시작입니다. 장해찬은 이렇게 얘기하죠. 김건희 댓글팀은 없다. 한동훈이 착각한 거다. 착각할 수 있었던 건 뭐? 지가 댓글팀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연이어서 폭로전을 벌이다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 조성팀을 운영을 했고 커뮤니티 등의 각종 게시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포해왔다. 댓글팀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여론조성팀, 여론공작팀, 여론조작팀 뭐 이런 거겠죠. 어제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을 일단 한번 보고 출발하실까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자꾸 댓글팀 하는데요. 막 댓글을 달고 하는 그런 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에 관심 가진 분들이 활동하는 뭐 DC인사이드나 엠팍, 펨코 등등의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호적인 게시글을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나 또는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컨텐츠 등을 네. 유튜브 소스 등으로 만들어서 여러 유튜버들이나 스피커들, 뭐 방송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고 유포하고 이래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댓글팀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론조성팀이라는 표현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하겠네요. 네. 단순히 팬들이 그랬다면 제가 이걸 여론조성팀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마침에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의 존재나 활동 여부에 대해 당시 한 장관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단언하기 힘듭니다만 다만 그 팀에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측근이었던 소위 말하는 팀장 역할을 하는 분들과 팀원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고 했을 때 그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확인을 해준 것들은 네.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기록이 있습니까? 본인이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한동훈 캠프가 아주 기민하게 다양한 이슈에 입장을 바로바로 잘 내놓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유독 공식 입장이나 공식 대응 논평이 안 나온다는 것만 봐도 네.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보셨죠? 예. 그런데 오늘 장해찬이 이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추가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저는 마타도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수는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한참 뭐 헛소리를 하더니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합니다. 오직 한동훈 후보의 홍보를 위해 장관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이게 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 기세가 대단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장관 시절에 이걸 운영을 했다면 자신이 정치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설 여론 조성팀, 공작팀, 조작팀 하여튼 무언가를 운영을 했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장관직에 있을 때는 탄핵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장관직을 그만둔 지금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 자금을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혹시 이 특활비 같은 데서 나왔다면 이거는요. 공금 횡령이죠. 예, 진짜 큰일 날 문제고요.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뇌물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어요. 자, 어떤 문자였느냐. 2003년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이거 한동훈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6월 2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며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에서 활약상 보고 중 누구한테 보고했다는 걸까요? 보고 드림 여기와 일맥상통하는 대목 아닌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은 둘째치고 한동훈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장관일을 하면서 이런 팀을 운영을 했다고요? 자, 또 있습니다. 2023년 7월 29일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 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화영 들어놓은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자, 이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커뮤니티나 각종 유튜브에 자료를 업로드하자라는 얘기죠. 여론조성
그러니까 한동훈을 위한 정치적, 아니 정치인이 아닌데 아직까지는 예? 장관인데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될 사람이 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가진 주요 자원, 특정 지역 후보, 지역 후보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한다. 자, 이거는 11월 6일이니까 한동훈이 정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자, 이런 문자들을 쫙 공개를 합니다. 총 네 가지 문자인가요? 예, 이렇게 네 가지 일부를 공개를 합니다. 이 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한동훈의 정치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장관 재직 중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가 되었다는 것도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과연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문제일까요? 이건 매우 심각한 위법의 문제 아닙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댓글 사건이나 이런 문제들을 검찰이 수사했고 그 검찰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게 한동훈, 윤석열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무슨 배짱을 이룰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한동훈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대응을 하는 순간 말려들고 그때부터는 수렁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증거가 속속 공개되는데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안은 심각한 위법 사안입니다. 이미 장관직에서는 물러났으니 탄핵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과거에 현직 시절에 이런 짓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심각한 위법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장해찬이 공개한 이 문자 내용은요. 네, 누가 보더라도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동훈이 직접 관장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적어도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처벌 피하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딸 뭐 입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윤석열 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일부러 항소를 포기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고발사주 사건이라든지 또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같이 약간은 조금 한동훈이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빼박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려운 외통수로 걸린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대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모킹건 공개된 겁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 문자 참여연대 관련 자료 공유하면서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 바로 이 문자는요. 자, 해명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활약상 보고 중 보고를 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마 장해찬이든 혹은 김건희든 이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한동훈이 설령 당대표가 되더라도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일종의 한동훈 사법 리스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점점 흥미로워지는 것 같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HJS님, 한동훈도 김건희 거 하나 터트려.